있습니다. 기례식장에 모시겠습니다. 2019년 부산시 수장이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시려니 반갑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부산의 자부심이 되어주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정을 담아 새 인사를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한 걸음에 가다는 곳이 고향 부산입니다. 대구탕에 수정만 담가도 고향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닷바람에 그 길을 치우던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역시 저도 영원한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열정에 넘치고 정의롭습니다. 부산의 이런 마음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국제시장과 조선소, 부산항에서 흘린 붉은 땀방울로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중화의 항쟁으로 시작된 민주항쟁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냈습니다. 지금 부산은 또다시 새로운 시대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통화시대의 핵심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나오는 광대한 대륙을, 남쪽으로 아시안과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대항을 마주하고 있는 부산은 역시 상관 동북아 대항수도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부산이 평화의 시대, 번영의 향방도 100년을 향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수령인사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새해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대한민국 대통령. 네, 네.